이번 시간에는 드러 찍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드러? 어, 백스윙 드러 찍어. 아, 공을 찍어? 그거겠지. 이 드러 찍어는요, 여러분의 골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. 드러 찍을 때, 자, 길게 잡고 찍지 마세요. 일단 여러분들 짧게 잡으십시오. 짧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, 스윙이 프로 선수들과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점을 비교를 해드릴게요. 쭉 내려왔을 때 이러한 자세로는 프로 자세들이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로 들어와요. 그런데 프로나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헤드업 하지 마세요, 헤드업 하지 마세요, 헤드업 하지 마세요, 그런 말씀을 드려요. 프로 선수들은 이 등 근육이나 복근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들어옵니다. 그럼 이 자세 다음 동작은 쭉 팔이 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몸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죠. 근데 여러분들은 숙이고 있다 갑자기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딱 폈는데 이 다음 동작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 체가 이제 그 다음 올라가야 돼요.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몸의 파스처가 깨지면서 절대적으로 강력한 스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윙이 짧게 잡고 찍어입니다.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면 먼저 5cm를 짧게 잡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공이 5cm 평소에 가운데라면 5cm를 짧게 잡으면 공을 오른쪽으로 5cm를 두시고요. 그 다음에 10cm를 짧게 잡으면 공을 오른쪽으로 10cm를 두세요. 이때 중요한 건, 자, 공이 가운데 있을 때 스퀘어 페이스로 쭉 들어와서 맞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오른쪽에다 두면 원래대로 그립을 잡으면 열린 상태에서 공이 맞겠죠. 공이 있는 데서 클럽 페이스를 타겟 쪽에다가 그대로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잡습니다.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서 제 공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는 가정이 되면 원래는 이러한 페이스가 맞겠죠.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로 오니까.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겟 쪽으로 돌려놓고 한 10cm 정도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10cm 짧게 잡고 스윙을 합니다. 자, 짧게 잡고 이때 중요한 건 짧게 잡고 찍기만 해야 됩니다. 자, 들어 찍어 들어. 그럼 이때의 제 동작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짧게 잡고 찍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찍어야 되기 때문에 덤비거든요. 이때 이러한 각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스윙이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요, 처음엔 오른쪽이지만 점점 공이 가운데 쪽으로 오게 되고요. 이게 자신 있어지면 점점 클럽을 길게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인원이었다가 점점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현생인원이 되는 겁니다. 자, 현생인류가 돼서 나중에는 아, 숙이는 거에 익숙해지고 찍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클럽을 길게 잡아도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 파워풀한 히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두 나노만 외우세요. 여러분들 이 공식은요, 트러블샷 공식으로도 그대로 이용이 되는데 트러블샷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. 일단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동작, 짧게 잡고, 짧게 잡은 만큼 공 오른쪽에다 두고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찍어. 그런데 찍을 때 여기를 주목하지 마시고요. 저는 관성력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냥 찍기만 하십시오. 여러분들 강력한 임팩트가 어떤 맛인지, 쫀득함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코치들에게 내가 지금 잘 찍고 있느냐, 그 점에 대해서 점검 받으시면서 실력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.